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권 부위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열렬하게 또 환호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채권 부위 이데일리 TV 보도국이 런칭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 채권 지식 전문 채널입니다. 채권 부위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구독자님들을 처음 만나는 그 이벤트를 처음으로 기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작년 5월 8일 날 채권 부위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부터 콘텐츠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10달 만에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구독자 5만을 좀 넘겼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출연자분들이 채권 업계의 대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찾아 나섰거든요.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출연을 해서 저희가 채권 입문, 그리고 채권 대가의 인터뷰, 해외 채권, 채권과 문화, 그리고 채권 뉴스 등등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오늘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님, 저희 이제 이분을 아시면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FOMC 열린 이후에 또 새벽에 열심히 연구 보고서 쓰시고 저희 채권부에 나와서 그 뷰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친히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출연자 만나볼게요. 자, 공동락 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장님 오늘 본능적인 채권 투자다라고 제목을 지어주셨는데 사실 공부장님께서 굉장히 언어 유희를 즐기십니다. 가끔 재미없어도 제가 웃어주는 경우가 좀 다발삽니다. 그런 거였어요? 네, 친하니까 일부러 그러는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예. 예, 솔직해야 되니까요. 오늘은 그 본능적인 채권 투자는 왜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건지 예. 예, 궁금한데요. 사실은 제가 그저께 전철 타고 갔다가 그 윤종신 가수 있죠? 그 본능적으로라는 가사 같이 꽂혀가지고 듣게 됐는데 아마 오늘 말씀드릴 때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도 그렇게 뽑았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 좀 드렸지만 뭐 쉽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본능에 이끌려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컨텐츠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해서 예, 본능적인 채권 투자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길을 가다가 노래를 듣다가 거기에 착안이 돼서 이렇게 붙이셨는데 그래요. 우리 삶의 채권은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채권을 안 이유와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예, 굉장히 관심이 사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발적으로 이런 콘텐츠도 만드는 건데요. 자, 그럼 저희의 본능을 깨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능적인 채권 투자 막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첫 번째 슬라이드는 당신은 이미 채권을 사본 적이 있다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외부에 나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좀 호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채권을 한번 사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생각보다는 많으시긴 한데 역시나 계획대로 됐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채권 말고요. 은행 쪽의 정기예금이라든지 적금을 안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신 분? 예. 아예 그 가입을 안 하신 분? 역시 없으시죠. 예. 역시나 또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예, 그냥 웃어주시면 됩니다. 무한하시니까. 예. 본능적으로 웃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채권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기예금하고 한번 접점을 찾아봤습니다. 접점을 찾아보니까 공통점도 많고 공통점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굳이 정기예금 아니면 채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가능한 한 정기예금에 준하는 논리 그리고 그 뷰를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채권자도 될 수 있고 채무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에서 접하는 채권을 저는 은행의 정기예금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정기예금 가입을 하시죠. 요즘 다 인터넷으로 하시니까 사실 통장 저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항상 이제 통장에 그 돈을 이제 찍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통장에 돈을 이제 찍는다 그리고 예금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긴 한데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무슨 무슨 은행의 디자인이나 마크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이제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돈을 들고 가야 되겠죠. 원금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뭐 기분 좋으면 1억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있긴 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그 금액을 은행에서 찍어주겠죠. 찍어주는데 그냥 찍지는 않습니다. 1억 냈습니다. 끝. 이건 아닐 거고요. 보통 이제 은행에 예금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정기니까 기한이 정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정기예금 하면 요즘에는 뭐 2년짜리, 3년짜리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보통 1년짜리 많이 가입을 하시죠. 기한을 정해놓은 예금 그래서 1억 예금을 드는데 1년짜리로 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얼마 줄지를 통장에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다라고 한다면 원금, 이자, 기한이 딱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실물을 저는 그렇게 본 적은 없는데요. 보통 이렇게 해서 그 예전에 그림처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라든지 그 채권에 대한 정보들 보게 된다라고 하면 원금이 있고요. 이자 있고 기한 딱 있습니다. 있고 그 외의 정보들은 부수적으로 몇 개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더 추가되는 내용들 없다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정기예금을 다 가입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아까 채권 사신 분들 몇 분 안 되셨는데 실제로 채권을 다 사봤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은 채권을 샀으니까 우리는 채권자한테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부분인데 우리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은행은 반대로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증서 통장이란 부분들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벌써 채권 발행이 이루어졌고 채권 매수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큰 무리는 없다는 판단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은행의 정기예금을 다 가입을 했습니다. 누구누구가 이제 김철수라는 사람이 정기예금을 가입했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약간 채권의 논리랑 그 정기예금의 논리를 좀 확장을 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자 지급 방식인데요. 1년짜리 정기예금을 1억을 가입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10% 준다라고 하면 괜히 좀 기분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1억인데 20%면. 예. 그런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은행 창구에 가서 1년 있다가 고스란히 1년이 지나고 나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죠.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채권을 사게 된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 회사채 기준으로는 3개월마다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10% 되는 이자가 1억에 10%니까 1,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득세나 이런 부분들 제외를 합니다. 그걸 가정을 해보면은 1,000만 원의 이자를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오늘 이제 4월 26일이니까요. 3개월 정도 있다가 7월 26일 날 한 번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3개월 지나서 이자를 주고 세 번째 주고 마지막에는 원금과 이자를 다 나눠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돌발 퀴즈 아닌 돌발 퀴즈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인 수익률은 정기예금이 높을까요? 채권이 높을까요? 오! 역시나 계획대로 됐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자를 중간에 주게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돈을 먼저 주니까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은행 쪽의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0%를 1년이 지나서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돌아온 수익도 10% 1,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채권을 만약 사게 된다, 회사채 쪽을 사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250만 원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원금까지 다 받게 되니까 그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수익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한번 이자를 주기 때문에 회사채 주기보다는 약간 주기가 이제 길긴 합니다만 뭐 나름대로는 은행 정기예금보다 훨씬 높은 부분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상품도 많이 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월로 이자를 주는 이런 방식들을 해서 똑같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2분의 1을 해서 첫 달, 둘째 달 뭐 쭉쭉쭉쭉 해서 11달, 12달째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나 이자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률은 훨씬 높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은행별 금리로 본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보험료 얘기를 해놨습니다. 보통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채권 시장에서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정기예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시중은행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땡땡은행, 땡땡은행 하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 여기서 약간 가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 저축은행, 땡땡 저축은행이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느낌들이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땡땡 무슨 은행보다는 땡땡 저축은행이 어쨌거나 금리를 더 줘야 될까요? 덜 줘야 될까요? 더 줘야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죠.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다들 크레딧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몸속에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땡땡 은행이라고 하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항상 돈이 많고 우리한테 돈을 우리가 예금을 하니까 은행이 꾼다라고 하더라도 그 꾸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축은행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뭔가는 약간은 평가를 할 때 뭔가는 좀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1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의 10%면 땡땡 저축은행 같은 경우 최소한도 그거보다는 조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수치가 0.1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이 10%고 이쪽이 10.1%라고 하면 그 두 금리 차가 일종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얘기를 달리해서 이웃집 철수하고 자동차 보험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력 따면서 체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래서 똑같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보험료를 100만 원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120만 원을 낸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일종의 크레딧스프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부지불식 간에 그 사람의 평판이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을 접할 때라든지 뭐 쉽게 말해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도 크레딧스프레드와 관련된 컨셉들을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채권 충분히 다들 샀다고 저는 단언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기예금 가입하셨고 저축은행에 비해서 시중은행의 금리가 더 낮고 저축은행은 반대로 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인지만 하고 계시다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벌써 채권은 다 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이자 지급하는 방식들이 3개월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1개월짜리 줄 수 있다고 하면 실질 수익률은 더 높을 테니까 채권은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봐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직감으로 예, 예. 네, 약간 맞추면 예. 네. 맞출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예. 느낌인가 보면 여기까지 하나도 어렵진 않으셨죠. 아마 예, 채권 입문하시고 또 과정에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해하셨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예. 이제 문제의 출발점이긴 한데요. 항상 이제 책 첫 장을 내보면 다들 첫 장은 까맣게 칠하시잖아요. 두 번째 장, 두 번째 챕터는 다들 안 보시다가 왜 갑자기 한숨을 쉬십니까? 이제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셔서 한숨 안 쉬게 본능적으로 느끼시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문제의 출발점 내지는 채권에서 채자까지는 보시는데 권채까지 다 못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좀 막히시더라고요. 금리가 오를 때 저희 이제 채권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채권 뭐 금리가 빠질 때 뛸 때 변화하긴 하는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어떤 가격의 변화가 생길 거냐라는 부분들을 가격 변화는 측면들 말고요. 기분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 내릴 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정기예금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보통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뜻은 오늘 만약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금리를 고정해서 가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10% 말씀드렸던 고정입니다. 고정으로 가입을 하는데 이미 고정금리로 예금에 가입한 사람과 예금에 가입할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보통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기분이 달라지셨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자 10%에 되는 정기예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돌아서자마자 뭐 너무 가정이 극단적이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그 다음날로 하겠습니다. 4월 27일 날 토요일이니까 뭐 은행 거래는 아니긴 하겠지만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10%의 이자 주는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그 다음날 금리가 20%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땅을 치시겠죠?
아, 하루만 버틸 걸. 아, 그 괜히 그냥 돈 있다고 오늘 했다가 하루만 참았으면 20%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반대로 금리가 빠질 때라면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10%로 가입을 했는데 그 다음날 금리가 5%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들 아싸 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게 보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만 나빠지나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출발을 해보면 고정으로 이자를 주기로 한 약속된 채권, 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입을 한 입장에서 보겠다라고 하면 금리가 뛰면 당연히 안 좋겠죠. 하루만 있다 할 걸 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금리가 빠지면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아 어제 가입 잘했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통장을 거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채권은 발행과 동시에 유통도 되기 때문에 유통시장의 컨셉을 한번 대입을 시켜서 그 통장을 거래를 그대로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 기자님하고 먼저 얘기를 거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0%짜리 통장 가입해서 들고 있습니다. 쫄래쫄래 들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20%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 기자님 이 통장 10% 준 거 사실래요 하면 사실까요 안 사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 리액션은 너무 다 아시는. 아, 그러시죠. 네, 다 안 사시겠죠. 약간 좀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안 사시겠죠. 다 안 사시게 되니까 당연히 제가 그거를 급전이 필요해서 팔게 된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제가 갖고 있었던 그 가치보다는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오히려 안 팔겠죠. 10% 채권 관심도 가지 마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당신의 기분에 따라서 가격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그대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금리가 뛸 때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분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가입한 당신하고요. 가입할 당신의 의미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가입한 사람의 통장과 가입할 사람들의 통장을 거래한다는 관점에서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나름대로 금리 변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하면 항상 저희의 일,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마지막 궁극적인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금리가 뛰거나 빠른 부분, 빠지는 부분들, 오르거나 내리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체크를 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금리의 변화 요인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기 쪽하고 물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그리고 혹은 나빠지면 어떤 채권 가격의 변화가 발생하는지, 물가가 상승하면 하락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채권 거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채권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경기적 판단을 해가면서 물가에 대한 판단을 해가면서 향후에 채권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아니면 내릴 것입니다. 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당연히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망에 같이 호응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해보시게 되더라고 하면 유용한 채권 투자의 툴이 만들어지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금리가 뛰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근데 모든 금융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치가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나빠지는 것에 좀 더 베팅을 한다라고 하는 속성들이 좀 있고요. 저희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채권 분석하시는 분들은 어둠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십니다. 항상 똑같은 경제지표가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본다라고 보면 채권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이슈들이라든지 부정적인 이슈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가치가 올라갈지 가격이 올라갈지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본능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저도 처음에 요 교재를 만들거나 할 때 쭉 넘어가는데 항상 또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 마지막 질문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거나 반문하시는 분들 내용을 그대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채권을 만약에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발행을 하고 나서 그 발행자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기업이 채권 발행을 했다, 3년짜리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고정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거니까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고 따지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하지 않는데 단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다음 차수에 발행을 할 때 금리의 변화라든지 채권 가격의 변화의 흐름들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추후의 상황들을 자꾸 체크해봐야 돼서 항상 이제 채권을 한번 발행을 해오신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론적으로 따지게 된다고 하면 3년 동안 이자 주기로 한 것만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열심히 경영활동을 하거나 사업활동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자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면 되긴 하는데 아무 일도 없긴 하는데 그 다음 발행하는 차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항상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은 발행됐을 때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사고 싶은 사람들의 거래인 것이지 발행한 사람은 아무 변화도 없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권 투자하실 때 리스크가 있고 아 이건 좀 잡아야 될 때다 이런 기회 요인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걸 이제 설명해 주세요. 이걸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그 교재의 내용은 채권 투자의 위험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져 보면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게 투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부제를 한번 더 달아서 채권 투자의 위험과 기회라고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몇 가지 정의들이 간단히 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뭐 특수법인이나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본질은 확정이자보증권이다, 기한보증권이다, 이자지급증권이다, 장기증권이다, 상환증권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요 관련해서는 간단히 말씀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고정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워낙 그 금리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발행하는 입장에서나 채권을 사는 입장에서도 보면 금리 변화를 어느 정도 같이 반영을 해서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 뜻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기본적인 본질 자체는 채권은 확정이자보증권 그래서 픽스드 인컴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아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직함 자체가 픽스드 인컴 스트래터지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보통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유가증권이 채권이라는 정의가 있긴 한데 최근에는 그런 변화들을 좀 반영을 해서 FRN 같은 변동금리부 채권도 있긴 합니다만 아주 본질적으로는 확정이자를 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한부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들 주식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면 만기가 어떻게 됩니까? 없죠. 사실 무한된 거죠. 무한대. 만기가 제로가 아니라 무한된 건데 채권은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가장 만기가 긴 채권은 국고채 50년물이 있긴 합니다. 50년물 그러면 되게 긴 채권이긴 합니다만 무한대보다는 적겠죠. 그래서 기한보증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30년물, 50년물 이렇게 또 나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년물짜리가 가장 긴 채권인데 기한이 길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주식보다는 만기가 짧다라고 봐주시면 주식은 무기한부증권이 되겠죠. 채권 같은 경우는 기한부증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걸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식은 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은 이자를 지급한다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 투자의 위험에 대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부제에서 동시에 기회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괄호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채권 투자의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이름도 너무 저 수업 시간 같은데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체계적 위험은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겪어야 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나는 채권을 샀어. 지혜 기자님이 채권을 사셨고 제가 샀다고 하면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위험은 똑같이 채권을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동시다발적인 위험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여 큰 분류에서 비체계적 위험은 누구는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고 누구는 위험에 직면하지도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은 모든 사람들이 채권을 사는 순간 각자 감당을 해야 되는 리스크라고 따지면 위험이라고 따지면 비체계적 위험은 상대적으로 누구는 그 위험에 엄청나게 신경 쓰게 노출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위험이 뭐야 라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위험의 분류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분류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받아야 되는 예. 여기서 만약 오신 분들 중에 채권을 사셨다라고 하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숙명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예, 예. 되는 예. 그런 거고 만약에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가 뚝 떨어졌다고 하면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요소가 예. 그런 요소가 있는 거고 예, 예. 물가가 변할 때 채권 가격이 동시에 이제 변한다고 따지면 고리스크를 고스란히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 경제 지표에 일희일비하면서 시장이 막 움직이는 것도 사실 같이 그런 체계적 위험의 네, 체계적 일환이라고 위험에.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체계적 위험은 약간 차별화되면서 네, 차별화된 부분들인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국채를 사는 사람과 국채는 일종의 리스크 프리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험이 없는 자산인데 회사채를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크레딧 채권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재무적인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업만의 재무적인 리스크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를 사는 사람들은 체계적 위험에는 노출되긴 합니다만 비체계적 위험에는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비체계적 위험도 국채도 해당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크게 해서 구분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크레딧 채권을 사는 경우라든지 특수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 채권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비체계적 위험에 직면을 한다. 노출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를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회사채 살 때는 신용 등급 이런 것도 예, 그렇죠. 예, 예. 잘 보고 또 저희 그 채권부에서는 김상만 또 상무님께서 예, 그렇죠. 예, 예. 하나증권 김상만 상무님께서 또 그런 또 회사채 그 분석을 쭉 해주시거든요. 그 일련의 콘텐츠가 바로 여기에 그렇죠. 예, 예. 해당된다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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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마켓 애널리스트라 그래서 체계적 위험을 분류를 해서 위기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람이고요. 크레딧 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신다라고 봐주시면 나름대로 채권 애널리스트의 범주에서도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걸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쉬우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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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예예. 예, 예. 예. 채권 수익률의 변동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위험과 기회 요인들을 쭉 한번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분류를 해놓긴 하는데 보시면은 눈에 익는 이슈들도 있을 것이고요.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분류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쭉 한번 보시면은 거시 경제적 요인 그래서. 보통 이제 채권을 사실 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체계적 위험의 대표적인 변화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물가 여건들이 변한다고 따지게 된다고 하면 채권 금리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처럼 전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변화 요인들을 고스란히 예측을 하거나 전망을 해서 그러면 채권을 사십시오.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채권을 안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뭐 채권을 갖고 있는 거를 파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주식시장 것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긴 하는데요. 그 다음 부분들은 역시나 해외 쪽 이슈들인데 제가 이제 금융시장 특히나 채권시장에 종사한 이후에 이 부분들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내지는 채권시황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주 보시는 분들은 그거 많이 보실 겁니다. 오늘 금리가 왜 빠졌습니까? 오늘 주식이 왜 떴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언론기사들이나 시황기사 보시게 된다고 하면 어제 미국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제가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을 워치하는 사람인지 패드를 워치하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경제지표라든지 중앙은행의 결정도 오히려 미국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많이 보는 게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어느 면 따지면은 해외 쪽의 금융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에 동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라서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동시에 많이 느끼시는 이슈들일 것 같긴 한데 워낙 많이 좀 중요해졌죠. 엄밀히 따지면 요 중에서는 최근의 이슈 중에서는 가장 해외적인 요인들이 크게 저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분류를 해보면 거시 경제적 요인들 중에서도 보면 물가 동향 특히나 작년, 재작년부터 엄청나게 물가가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나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거의 한 십수년 동안 물가 이슈는 중앙은행들의 관심사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물가가 뛴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뛴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워치를 하거나 채권시장 사람들이 워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렇게 존재의 이유가 없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말 그 당시에 공급 병목 현상,
같은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물가가 뛰면서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좀 주고 있고 지금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스티키 그 끈적하다 그러면서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연준은 예. 지속해서 2% 이 물가를 예, 반드시 고수하겠다 떨어뜨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네. 그게 좀 안 되는 상황으로 고금리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채권 투자에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기회는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도 예, 예. 합니다. 예. 저는 뭐 최근에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지막 금리 인하 과정까지 취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저항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는데 뭐 시황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물가가 뛰는 국면마다 채권 가격이 이제 떨어지거나 금리가 뛰는 국면들은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잘 워치를 하시는 게 채권 투자에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공동락 부장님께서 매번 FMC 열릴 때마다 저희 콘텐츠 와서 찍어주시잖아요. 항상 제가 제목에 채권을 사라 공동락 이렇게 예, 예. 어쩔 수 없잖아요.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아, 그렇죠. 네, 계속, 예. 계속 채권에 투자에 가능한 시대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을 최근 들어서 엄청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한 3년 정도 됩니다. 2022년부터인데 다들 이제 느끼시겠지만 그때부터 물가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었습니다. 아,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뛰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투자 기회를 많이 좀 노렸는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금리가 뛰니까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밀히 따지면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뛰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불편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채권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이슈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물가 뛴 부분들이 꽤 유의미한 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물가 변화도 꽤 오랫동안 채권 가격의 변화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차익 실현도 예, 그렇죠. 예. 느낌으로. 항상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고요. 예, 예. 금리 정책은 물가 정책, 물가와 거시 경제적 요인과 연결시켜서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기분에 따라서 결정되진 않지 않습니까? 물가가 뛰게 된다라고 하면 물가 뛰는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을 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저 경기 여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가 너무 화랑이면 경기를 좀 쿨링 다운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경기를 좀 부양을 시켜야 된다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기준금리도 낼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통화정책, 금리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거시경제적 요인과 물가 동향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서로 연결고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이슈들은 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뭐 주식시장의 논리와도 똑같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부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채권시장의 용어를 그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국채 발행, 통화채 발행, 회사채 발행, 뭐 금융채 발행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채권금리에는 부담이 되겠죠. 채권금리가 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왜냐 그러면 발행이 많게 된다라고 하면 살려는 사람보다 발행이 많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금리는 뛴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과 동일한 논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채권도 수급 이슈에 따라서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분들이고요. 앞으로도 수급 이슈가 저는 꽤 있을 거로 보고 있긴 한데 아마 대표적인 수급 이슈가 되는 이벤트는 미국의 국채 발행일 겁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들은 꽤 재정 지출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연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일종의 뭐 투자 컨셉이라든지 정부 지출 이런 걸 많이 좀 늘려가면서 실질적인 발행을 줄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국의 재무 상태, 국가 건전성, 재무 상태에 대한 언급들 많이 하고 그때마다 채권 발행을 얼마나 많이 할지 적게 할지에 따라서 금리가 출렁출렁 많이 거리는데 실제로 작년 가을입니다.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채권 발행이 특히나 채권시장에서 항상 부담이 되는 물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기물 발행을 많이 늘린다 그러면서 금리가 많이 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 같고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해마다 계속 이슈가 되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벤트이긴 합니다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합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이 했었는데 거의 뭐 해마다 했었는데 작년에 없었죠. 그래서 채권시장에서는 수급이 늘어날 수 있는 변화 요인들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다라고 하는 뜻은 당연히 예산을 더 늘린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 예산의 재원을 채권 발행,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채권 수급 이슈들은 미국 쪽의 재정 이슈들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슈긴 합니다만 추가 경정 예산 이런 이슈들 잘 체크를 해보시게 한다고 하면 그때 또 채권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유용한 투자의 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채권 시장을 공부하면서 아 수급이 이렇게 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매번 듣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요 대목은 좀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예.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하면 달라지는지 그 요인을 또 살펴주셨는데요. 예. 예. 변동 요인들 중에 채권의 잔존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수익률 곡선 그러면. 그냥 만기 구조가 다양하게 있는 채권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냥 손쉽게 얘기하면 만기가 긴 채권하고요. 만기가 짧은 채권의 금리 차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냥 아무 논리가 없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 채권의 금리와 단기 채권의 비교를 해보면 금리가 어느 쪽이 더 높고 어느 쪽이 더 낮을까요? 이 부분들은 질문을 안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자님. 네. 당연히 기간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장기가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통 1년짜리 채권보다는 당연히 5년짜리, 10년짜리 채권의 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논인 거죠. 그런데 보통 경기 여건들이 변하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금리의 변화가 다르게 형성이 되면 똑같이 금리가 뛴다라 하더라도 어느 채권은 금리가 더 뛸 수도 있고 반대로 어느 채권들은 덜 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축적되다가 어느 국면에서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되는 경우도 발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워낙 경기 이슈에 민감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빨리 금리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단기금리에 비해서는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드 커브가 플랫됐다, 장기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 금리가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 과정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장기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만기가 상당히 긴 채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이슈가 터져가지고 단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장기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부분들인데 이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높아야 되는 장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국면도 꽤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을 많이 안 하긴 합니다만 미국 쪽 채권 시장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채 2년물 같은 경우가 5% 정도 되고 네, 돌파해서 5% 돌파한 예, 모습이 예, 있었죠. 있었고 예, 예. 10년물 같은 경우가 이제 4%대 수준이니까 금리 역전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이 결국은 일드 커브가 역전됐다,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는 표현을 많이 좀 쓰는데 그런 과정들이 누적된다라고 하는 뜻은 추후에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금리가 역전됐을 때 언젠가는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로 해석을 해보시면 경기 판단을 하거나 반대로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할 때도 꽤 유용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렇게 그 역전이 되면은 또 주식 시장이 또 화들짝 놀래가지고 많이 그렇죠. 예. 그렇고, 근데 최근 참 그 경기 판단 아니 그 시장 자산 이런 거 계산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또 미국 경기 또 강하면 기준금리 인하 안 할 거라고 또 생각하면서 그렇죠. 예, 예. 또 그러잖아요. 그런 데에서 오늘 또 혼란. 혼란도 많이 예. 있고요. 그 혼란이라고 하는 게 만기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인들이 고스란히 채권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 불이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그냥 정의 내리기는 좋습니다. 좋긴 한데 아마 이걸 분석하시는 크레딧 런스프 같은 게 엄청나게 그 과정들을 많이 고민하시긴 할 텐데 신용등급, 크레딧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개별적인 신용도 기업들의 재무 상태라든지 발행자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일종의 투자 요인도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게 그냥 심플한데요. 실제로 채권을 그 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이런 과정에서 꽤 고민을 많이 하는 리스크입니다. 많이 하는데 이걸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유동성 위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나 거래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보통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은 그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요. 반대로 그 나홀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는 보통 사기도 쉽고 상대적으로 팔기도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단독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입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사는 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파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도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발행 잔액이 많은 채권들 같은 경우는 거래를 원활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발행이 많고 유동성이 괜찮은 채권인데요. 이런 채권들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서로 가격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를 할 때도 그 리스크가 상당히 적어서 거래도 원활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채권 중에 크레딧 채권 중에 정말 만기가 발행 잔액이 작은 채권들 같은 경우는 사는 것도 상당히 찾아서 사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런 채권을 팔게 된다라고 하면 팔 때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채권을 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리스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만기라든지 재무 상태 평가를 해가면서 측정을 하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실무단에서는 적잖게 위험이 된다라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하고 계셔서 아마 채권 투자를 해보시면 회사채 쪽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을 때 국채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서치하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일종의 그것도 투자할 때 적지 않게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금리 전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경기나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나 물가 그리고 이를 반영한 금리 정책 연결 포인트들 말씀드리면 이걸 감안해보면 시장금리는 향후에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설명할 수,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차트를 두 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 내용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미국의 12월 점도표입니다. 갑자기 3월 달 다 끝났는데, 3월 달도 끝났는데 12월 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시면은, 그림이 편안합니다. 요걸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 현재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은 5.5가 상한으로 해서 5.5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2023년도 작년도 연말에 기준금리가 5.5였고요. 추후에 연준 관계자들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점도표로 쭉 찍어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 25년, 26년 점점 금리가 평균적으로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추후에 우리는 금리를 내릴 거야 하는 메시지를 확실히 줬다라고 보고 있고 그 기간도 최소한도 2년 이상 지속되는 국면들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게 된다고 하면 금리 전망 내지는 나름대로 치트키를 한번 사용해 본다면 이 그림을 보시면서 금리 전망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전망에 입각을 해서 오른쪽 그림은 저희 뷰긴 합니다만 시중금리와 시장금리,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기준금리이나 시장금리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건 기준금리 인하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 그거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젠지가 그렇죠. 예. 지금 혼란스러운 거고 예. 부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언제쯤? 저는 올해 하반기 때는 인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요. 참 이게 최근 채권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분들이 워낙 급등락이 많이 있어서 그러긴 하는데 불과 올해 초만 한 서너 달 전만 비교를 해보시면 올해 초에는 다들 기준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많이 할 것처럼 빨리 할 것처럼 많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0점 조절이 되고 있는 과정들 같습니다. 앞서서 너무 과하게 움직였던 반응 많이 내릴 거라고 했던 반응 지금은 반대로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금리 인상 더 하는 거 아니야? 말씀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그 과정들이 앞선 금리 인하 베팅을 강하게 했던 과정들의 일종의 되돌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평균적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하반기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만약 금리를 내리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동참을 해서 시장금리도 낮아진다. 기준금리도 낮아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채권을 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자주 나가는데 들어보면
아, 정말 이례적으로 대혼란의 시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참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고 네, 그렇죠. 예. 또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 확인을 하면서 예, 이런 대가들 모시고 계속적으로 채권부위에서 콘텐츠를 찍어내면서 여러분께 그 거시경제의 흐름을 좀 잘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 채권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그 Q&A를 위해서 또 구독자님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깜짝 예, 손님을 저희가 예, 모셨거든요. 그 채권부위의 회사채를 담당하시는 김상만 상무님 하나증권에서 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하나증권의 김상만입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깜짝 출연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떻게 다 드러낸 출연인데 이제 사실 이렇게 참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반갑고 어쨌든 저는 오늘 이제 자리는 이제 공부장님하고 또 우리 이 기자님이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Q&A 시간에 와서 그냥 이렇게 숟가락만 하나 더 얻는 기분하고 혹시 어쨌든 제가 도움이 될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앉아서 예. 네. 저희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앞으로 이거 저 이제 A-나 BBB 같은 거를 주로 회사채만 하고 있는데 네. 오랫동안 이런 거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예. 앞으로 금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갈 텐데 옛날에 회사채 시장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7%쯤 이렇게 맛있게 먹는 시장을 앞으로 한 5년, 네네. 7년, 8년 계속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때 이후에는 내려가면 얼마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유, 질문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직장 생활 할 때만 해도 이제 은행 가서 정기예금을 하면 한 12%, 한 13% 정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채권 금리는 사실은 그보다도 더 높았죠. 그래서 그때는 뭐 한 15%에서 20%까지 이제 채권 금리가 나오는 시절이었고, 근데 이제 한 2년,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 시장 금리 자체가 이제 뭐 시장 금리도 예금 금리도 그렇고 거의 제가 은행 1년 예금 금리가 0%, 0.75 뭐 그 정도까지 가는 걸 봤거든요. 이제 그때 갔을 때가 이제 그 채권, 뭐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뭐 1% 초반대, 중반대 정도 갔어요. 결국에는, 일단 결론적으로 그 채권을 투자하는 기회는 하여튼 그 계속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이제 그 평균적인 그런 시장 금리 대비해서 어쨌든 추가적인 위험을 지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얼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느냐의 그 차원이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조금 유리한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좀 불리한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그런 거에 대한 기회는 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증권사 앱에 들어가면은 약간 이제 국채 중에 좀 이것저것 많이 팔긴 하는데 좀 주요 상품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땐 브라질 국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찬성하는 쪽에서 사라고 한 쪽에서는 이제 비과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지 말라고 한 쪽에서는 아마도 해외화 환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매수나 매도 의견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머징 채권 투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이제 원 해외화 그 환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게 그 구글에 이제 원해야 환율을 추이를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네. 거의 한 1년 이상 거의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 원해야 환율이 아주 장기 한 10년 이상 갔을 때는 뭐 한 거의 600원에서 한 1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한 266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과거 아주 높게 길게 보면은 변동성이 아주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적어진 거는 어쨌든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개선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 변동성이 좀 줄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어쨌든 지금 그
국내외 이제 금리 자체가 빨리 안 잡히 안 내려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에 대한 부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재 이제 생산 비중이 높고 원자재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제 인플레 시대에는 조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건 자체가 물론 그 브라질의 뭐 경제적인 뭐 이제 그런 그 안정성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국면으로 벗어는 물가 상승에 어느 정도 국가 경제 자체가 어느 정도 그 해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첫 번째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벌인 겁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저는 정말 여기 채권시장 발전에 기여하시는 두 분 존경하는데 이분들 따라서 그리고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 잘 헤아려서 그 채권 부위가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셔도 되고요. 제 그 방송 열정과 채권에 대한 콘텐츠의 열정이 합쳐지면 결국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질책도 달가히 받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있으면 언제나 주십시오.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공개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